심리학 석학과 유튜버의 색다른 만남 샵 외계인 연구소 샵 천문학계 로맨티스트. 초면에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한데 느낌에 네. 왠지 순창 쪽에서 고추장 담그시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그러니까 가옥 같은 거 있잖아. 그 약간 네. 자연 염색된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약간 별 보러 다니는 한량 느낌도 천문학이 네. 천문학이잖아요. 네. 하늘의 문화. 아~ 하늘의 문화. 네. 아 진짜. 샵 물리 선생님. 샵 쿠키 영상. 과학이란 컨텐츠로 38만을 달성하겠다. 이거는 교육 노트북으로는 거의 뭐 이거는 380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그럼, 저는 감사하고 예, 예. 영광이죠. 전직 그럼 물리 선생님이세요? 네. 어 대박. 그럼 교직을 때려치고 너튜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반대가 우연히 반대가 있을 줄 알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왜 과쿠키인가요? 일단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재 씨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학은 불편하고 어렵고 막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쿠키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름으로는 조금 편안해지긴 하네요. 재미있어요? 굉장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자, 영상이 끝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뜻하는 손동작을 마치면서 사라진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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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차! 물리를 배워봤던 친구들이라면은 막 이런 식으로 손동작을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전류 속에서 자기장이 발생했을 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낸 법칙인데요. 네네. 사실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거 너무 잊혀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저게 뭐야? 에이 뭐야? 예. 교수님이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연구소의 한국 책임자다. 어머, 흔적 찾았어요? D-Day 2040년 봅니다. 외계인을 과학자들도 찾고 있거든요. 네네. 주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뭐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한 150년 전에 전파 망원경 관측을 했으면 자연적인 전파 신호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지구를 관측하면 뭐 텔레비전, 뭐 라디오, 핸드폰,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지구 밖으로 막 삐져나갈 거거든요. 아, 지구에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자기네 입장에서 외계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을 거꾸로 지구상에서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외계인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무슨 신호가 보인다 의심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아유. 궁금하다. 네 그런 아니, 걸 하는 사람들은 세티 과학자라고 부르고요. 아 네, 그렇구나. 제가 한국 책임자를 맡고 있죠. 저는 사실 안 믿거든요. 아 외계인이 어딨어 있었으면 진작 나왔지라는 그런 주의고 네.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지구 같은 행성들이 엄청 많아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만 500억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관측을 해보니까 그 네? 말은 또 그중에 1%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어도 네? 우주에 널린 게 외계인이겠죠. 그렇죠. 아, 확률상 진짜. 그래서 과학자들은 네. 뭐 거의 99.9% 외계인은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명왕성까지 유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가는데요. 뭐 1초에 거의 20km? 20km. 뭐 그 정도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가 한 8만 년? 오. 8만 년이요? 네. 그러면 우리 알려고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네. 않을지. 아니 8만 년은 뭐에 그걸 해야 됩니까? 나랑 별 보러 가지 하늘래. 천문학자로 느껴지지만 또 로맨티스트 같기도 해요.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 그래서 혹시 네. 여자 꼬신 적도 있어요? 그럼요. 아, 이게 궁금했거든요. 교수님 또한 하늘을 보고 사랑을 얻었다고 하는데 연애는 뭐 제가 충분했다. 예. 이번 인생은 여한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과학쿠키님은 미혼이세요? 네, 저는 아직. 과학 중에서도 물리잖아요. 그 토크거리가 좀 약하지 않을까. 네. 네 어때요? 연애를 할 때 네. 아, 제가 절대 금기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의 직업 관련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요. 광 얘기하면 산통 깬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예. 저한테 얘기를 하죠. 무지개 예쁘다. 근데 저게 왜 만들어지는 걸까? 여기 딱 얘가 딱 왔어요. 그럼 이제 스위치가 팍 켜지는 거죠. 쟤는 태양이랑 48도를 이루는 각도다. 반으로 보이는 거다. 그럼 왜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 말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 교수님은 천문학이란 거대한 장벽을 뚫고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아, 전 너무 기대돼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네. 교수님의 연애담이 너무 궁금해요. 네.
대학생 때 소개팅이나 미팅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저희는 이제 천문학 전공이잖아요. 네. 물리학 전공이에요. 어머네. 아 물리 선생님 지금 얼마 많이 빠졌잖아요. 교수님. 물리학자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느낌이 다르긴 하다. 물리학과 천문학은 많이 다르다. 그 중간이면 천체 물리학. 물리학. 마음에 들면 천문 커밍아웃. 예. 그리고는 별 이야기 하면 성공률이 높죠. 별이라는 소재가 사람들이 네.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좀 먹고 들어가죠. 아 앞으로 저는 물리 전공했다고 얘기 안 하고 다니려고요. 아, 김상욱 교수님 와이프분한테 했던 그 코멘터리. 너를 만나기 위해 이우주의 의미가 생겼고 원자가 되었고 분자가 되었고 너를 만나기 위해 공룡이 다 멸종했고 너를 만나기 위해 유기체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제 연애담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봄철에 북두칠성이 높이 떠요. 선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국자를 따서 이렇게 내려오죠. 봄의 대북선이 그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노란색 별이 있어요. 네. 북동자리 아크투루스라는 별이고요. 네네. 거기서 또 쭉 내려오면 처녀자리 스피카라는 별이 있어요. 네. 그 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그 옆에 마침 왕관 자리가 있어요. 와~ 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게. 와~ 그 목동 자리가 네. 목동 자리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스크림이나 꽃다발처럼 생겼어요. 네네. 그 꽃다발을 안겨주고 저 옆에 가면 이제 작은 화살 자리가 있어요. 그걸 쏴서 가슴에 박는 거예요. 가슴에 박는데 화살을 가슴에 박는데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별자리 전설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봄이 아니라 아, 여름에 만나면 어때요? 별은 사시사철 있습니다. 여름 돌고래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들은 잘 삐져요. 그 삐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메신저를 돌고래가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어두운 곳으로 가서 돌고래 자리를 보여주겠다. 일단 어두운 곳에 간다로 끝났네요. 끝났죠. 어두거득한데 오빠밖에 없어요. 돌고래 자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가 참 좋아서 3일 가면 하루 정도밖에 별을 못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너무 많이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박국희님? 아, 아, 박수 지금 난리 났어요. 저는 네. 야, 깨달았어요. 박사님 저 다시 뵙습니다. 이걸로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연애 천문학이라고 이제 저희가 실제 친구들이 많이 성공했죠. 와 좋다. 성공 케이스가 많은 별자리. 아직도 나는 배울 것이 참 많구나. 역시 천문학자들은 로맨티스트다. 사랑은 늘 저는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뭐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면 설렘? 미지의 사람을 향한 탐험? 사랑을 엔지니어링하자 질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좋은 요소들만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잘해서 아 사랑이 뭐죠? 호르몬의 아름다운 작용이다 진짜? 네 진짜예요 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면서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고 환영, 일루전 네, 아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이제 노래 들을 때도 최신 노래도 그냥 별 노래만 들려요 별 관련된 이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다리가 가니 서둘러져 달은 보통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보통 노란색으로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달이 약간 붉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보통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부르는데 인디안 그쪽에서 딸기가 재배되는 이때쯤과 맞춰서 스트로베리 문이 뜨면 뭔가 좋은 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는 요 구절이 되게 좋아요. 사랑이 어지러이 떠다니는 밤이야. 나라가 사뿐히 이루렴 팽팽한 어둠 사이로 떠오르는 기분 이 거대한 무중력에 혹 휘청해도 두렵진 않을 거야 푸르른 우리 위로 천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것 같고요 가수분들이 그 작사를 할 때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 같아요 BTS 노래들 중에 네. 134340 얘가 영왕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34만 3,040 그렇죠. 돈으로 해서 그래서 이 노래는 BTS가 명왕성이 9번째 행성에서 퇴출된 것을 슬퍼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근데 명왕성은 달보다 작아요 근데 그 근처를 보니까 명왕성 같은 애들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 회의에서
행성의 정의를 1번, 2번, 3번을 만들었는데 명왕성은 3번을 충족을 못하고 탈락이 됐어요. 한때 아홉 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 안타까운 짠한 아이.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루시드 폴도 그 명왕성 노래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네. 가수분들도 여러 개 만들었고.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 그러면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는 아닐까. 이런 감정이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실제로 천문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네. 우리 사람을 별먼지라고 불러요. 별먼지. 네, 아까 먼지라고 하셨지만 네. 영어로 스타더스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산소, 질소, 탄소, 황인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다 별에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별의 자식이라고 얘기해도 좋은 거죠. 저는 저희 엄마 아빠 자식. 그 모든 유기체도 별의 자식이죠. 나 진짜 미치겠네. 이번에 지금 너무 같은 편이라 뭐지 얘기가 안 되는데. 아 다음 주엔 좀 제 편을 섭외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너무 세요. 예. 창백한 푸른 점.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해서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그런 작은 점에 사는 미약한 존재지만 사실은 우주의 역사를 다 머금고 있는 고귀한 존재. 어쩌면 그 이전부터 품어왔을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주는 것을 넘어 좁게는 우리 지구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넓게는 우주의 탄생 원리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보통 하늘의 현상을 볼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둥근 달이 떴습니다 이러는데 정현정 시인이 초신성이 폭발한 걸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에 생기는 걸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초신성이 폭발한 것 뒤에 숨어있는 물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인이 그렇게 느끼면서 너의 피, 나의 피 이런 구조를 내뱉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과학적인 사실을 더 안다는 것은 낭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낭만을 찾아갈 수 있다.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학적 방법이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나랑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새로운 발견이나 주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과학하는 사람들이 로맨틱하다. 너튜브 지만추 영상에 댓글로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우수 댓글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을게요. 댓글 고고 띵!